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 달라고 나온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저는 대한민국 미국 정치판 하여튼 확 우리 저 학생 같은 분들하고 가라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좌우지간요, 많이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만약에 이제 거취를 결정하기 앞서 지지자를 설득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예외를 학대하려고 뛰는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 깊은 뜻이 이런 걸잘 몰라. 왜 집계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고 그러는데 그걸 잘 제가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은 선생님께 만약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제가 만약에 입당을 결정한다고 그럴 때 미리 또 지지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놓으면 이게 이 입당이라는 것의 이 찬적성이나 뉴스에 쫙 떨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네. 하고 나서 제가 할 건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 학생께서 예. 입당을 하더라도 그 예. 뜻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예. 제가 말이죠. 예. 이 국힘에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의 숫자는 국힘 지지자가 제일 많아.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경선에서 뛰어갖고 자기네가 지지하는 당의 정상적인 대표가 돼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또이 중도와 과거에 또 우리 저 DJ 노무현을 지지했던 분들은 또 그렇지 않아. 그러나 결국은 이두 개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합치하지 그리고 제가 제가 사실은 지지율이 높다고 바깥에서 원샷 그 11월에 경선하자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불공정한 겁니다. 그 명분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2차 경선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더 우세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네. 하여튼 생각해 네, 보니까. 우리 하여튼 저 선생님께서 좀 이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제가 그래서 그래서 두달 두 달 동안 동안 지금 안 들어간 거고 또 예. 정치 그 입문도 제가 일부러 한달더 늦췄어요. 또한 달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믿어주시고 현실적인 방안을 잡아서 본인들에 들어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DJ 정신, 노무현 정신, 박정희 정신 중에서는 3열 정신만 높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3열 정신은 DJ나 노무현이 다 칭송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박정희의 3열 정신과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고 붙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그냥 빙빙 돌아가지고는 저 국힘에 있는 저 자원 자체가 이상한 놈이 다 빨아먹게 돼 있어요. 아니, 저것도 엘빈 정당, 엘빈 정당. 그러니까 국힘도 중요하지만 저 배지들하고 저 원내 그 당협 위원장 또 국힘당이요 민주당보다 당 사무처의 그 자원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자원이 당뇨가 좋더라. 훨씬 우수해요. 쟤네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거를 먹어줘야 돼. 아, 근데 지금 뭐 제3지대에 가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이상주의 때문에 저도 이게 사실은 두달 이상 늦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시간 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제가 이렇게 놔두시면은 이거 진짜 정권 교체 못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거지 제가 국힘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과 비정상이고 상식과 그렇지. 무례한이 있는 거지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좌우지간요 프레임을 잘 짜셔야 돼요. 선거 아니 그러니까 프레임이니까. 하여튼 제가 또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또 미리 전화를 드릴게요. 아이 직전에 제가요, 솔직히 우리 저 페이스북 그룹에 저처럼 글빨 있고 필력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그러니까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하여튼 지금은 뭐 8월 1일은 아니지만 일단 호랭이 호랭이 굴에 먹으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서 이거 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얘들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와서 자기들을 접수해 달라는데 안 가니까 도토리들 밑에 그냥 20명씩 전부 나눠 들어가 앉아가지고 뭐 10명 이상 뭐 나온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얘들도 지금 경선
참여 비용이 1억씩인데, 어? 그거 가가지고 그돈 내고 이거 하고 싶겠어요? 아, 누가 자우지만요. 들어와서 좀큰 정리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